Hello, hello. S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an ITZY video. This is Kids Experience Photo Wall featuring ITZY with ODG. Now, ODG, we've reacted to a couple of their videos with IU, with Red Velvet Wendy, and with Twice. And I really like their concepts. I like the vibe of this channel and I like reacting to them. And the ITZY, I also like. So together, good video. Let's get started, you guys. 3, 2, 1, let's go. Yo, look, yo. There's a lot of cameras. 네. 다 중2병 와가지고 감성 타서 찍고 자기 얼굴 보정 완전 하고.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네. 사진을 엄청 많이 찍히시는 분들을 모셔서. 안녕하세요. 아,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혹시 있지 아세요? 네, 알죠. 알아요? 네. 아, 저 진짜 있지 팬이에요. 아, 진짜요? 팬? 아, 모르는데. 아, 팬까지는 아니고. Oh, she's just staring at her. 우리 열심히 일했나 봐. 이름도 알아요? 신유진이. 성까지 알아. 어, 잘 모르겠어. 봤어? 그 어깨춤 하는 거 뭐였지? 워너비? 나, 네, 그거 좋아. 누나가 기깔나게 쳤지? 네. 민서는 사진 찍는 거 평소에 좋아해요? 네. 사진 찍는 거, 찍히는 거 다 좋아해요. 아, 우리 때는 막 유행하는 포즈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저희도 있어요. 있어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아, 뭐 이런 거. 이거요? 네. 아, 이렇게 아, 얼굴 가리듯이. 아, 아직도 있구나.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저 아, 초등학교 때도 막 다 막 가려. 후에 보정을 해야 돼요. 색감? 아니요. 그냥 뭐 얼굴 깎고 애들 다. 아. 코 높이고 눈 키우고. 코를 높여요? 네, 다 그래요. 그냥 막 예쁘게 꾸미고 찍는 건 괜찮은데 집에서 잠옷 입고 찍혀서 아. 그런 건 좀 싫어요. 좀 더 예쁜 모습이 돼 찍히는 게 더 네. 좋구나. 언니들은 매 순간 되게 자주 많이 찍혀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벽 포토월이라고 이제 아, 알아요. 벽 앞에서 네. 멋있는 포즈하고 우리도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직업상 그런 걸 많이 찍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같이 찍어볼래요? 네. 일단 전신 찍는 거잖아요. 전신도 찍히고 반신도 찍히고 클로즈업까지 다 찍혀요. 근데 후보정 할 수가 없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서면 여기서 사진을 막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왔다 이런 걸 concept. 기사로 또 써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예쁘게 나와야 돼요. 예쁘게 나와. 그런 자리예요. 저도 진짜 근데 못해가지고. 자, 레디. 미션. 이 seems like a social experiment, doesn't it? 와, 진짜 되게 플래시가 다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되게 멋져 보였어. 아, 그래요? 이제 멋있어질 차례예요. 왼쪽 봐주세요 하면은 왼쪽으로 몸 놓고 오른쪽 봐주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몸 놓고 액션! 왼쪽 봐주세요. 한 팀처럼 오늘 있지다. So when you see these pictures, you don't really think about how awkward it must be. 혼자. 아,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진짜 어때요? 아, 진짜 안 돼요. 아, 할 수 있어요. 같이, 같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인상 깊다. 나도 근데 이거 자주 해. 진짜 V만큼 나오는 게 없더라. 어땠어요? 너무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오래 끌죠. 솔직히, 솔직히. 저희 형아가 너무 오래 끌었죠. 이찌로서는 어땠어요? 아, 좀 부끄러워요. 이찌인 게 뭐 어때서요? 나 진짜. 근데 조금 벽이 느껴졌어. 무슨 벽이냐? 문벽. 쉽지 않네요. 그치. 근데 이게 계속 약간 웃어야 되니까 잇몸이 마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때는 그냥 웃다가 갑자기 방금 민서 치킨 사진의 기사 이름을 한번 정해줘. 민서 수줍은 인사. 기사 제목 기자님의 시선으로 봐야 할 거예요. 주한 그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 주한 신예의 등장. 저는 이렇게 많은 카메라로 찍혀본 적이 없거든요. 좀 부끄러워서 아래를 쳐다보게 됐어요. 아래를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으로 너무 많은 카메라가 하니까 사실 되게 정신없고. 그래서 데뷔 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사진을 되게 많이 찍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약간 저 각도는 뭔가 날 찍는 듯한 각도인데? 하면 약간 의식을 하는 게 있죠. 약간 이런 각도? 그럼 몰래 찍힌 적도 있어요? 있어요. 몰래 찍힌 적도 있죠. 그렇죠. 이제 막 나와서 씻지도 않고 회사 막 출근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찍어서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허용이 되고 되게 모호해요. 이런 순간만큼은 사진이 안 찍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래, 밥 먹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있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딱 들렸다? 그럼 이제 좀 예쁘게 먹기 시작해요. 나한테 이래. 메뉴판 보는 척하네. 저는 만약 사진 찍히기 싫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애교스럽게 약간 이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웃기죠. 아니, 근데 이게 본 직업인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는 이제 사진 한 장 한 장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직업이니까 춤추다가도 순간 캡처가 되고 사진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꼭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애들이랑 사진 찍을 때 맨날 약간 가리고 찍거든요. 손으로 얼굴. 나도 그랬었어. 근데 약간 연예인들 보고 채령님 보면은 당당하게 안 가리고 그렇게 찍히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가릴 수 없어서 못 가리는 거고 가리면 안 되니까 안 가리는 거고 자신감은 항상 가져야지라고 항상 생각을 해. 나는 그런 직업이고 나를 내가 사랑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자꾸 기사 사진을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잘 나온 기사 사진을 보면 또 그때 만족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쁘신데.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불편한 것들도 많은데 또 사실상 보면은 오늘 나 정말 예쁜데 오늘 괜찮은데? 하는 날에 팬분들께서 이제 또 같이 사진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되게 오히려 감사하고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직업이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서 결정한 직업인 만큼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찍혀보면
이 사진 괜찮은데?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찍은 사진 보고 예쁘다 하는 사진 좀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또 안 예뻐 보이고.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그때만의 또 그 기억이 있어요. 아마 하은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에 든 사진이면 예쁜 사진 맞아요, 그건. 주한이는 앞으로 어떤 사진이 찍히고 싶어요? 예쁜 사진. 예쁜 사진? 네. 주한이가 찍는 사진은 다 예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을 기록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건 사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은이가 좋은 추억을 많이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덕담해주세요. 그냥 자신감 갖고 지금도 되게 많으신 것 같지만 더, 더 갖고 찍히는 걸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사진 찍. 리더가 이 포즈 한번 알려주면 언제 찍어도 돼요? 좋아요. 그 포즈도 좋아요. 가르쳤어. 중2의 포즈 알려줘. 중2의 포즈.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약간 시크한 척. 시크한 척. 시크하면 있지. This is what post kids are doing just now. 이거 맞아요? 네. 아, come on. ODG has never missed yet, have they? My goodness, that was fun. This is they're really good at, they're really good at picking these topics that is introduced in a way that is quite lighthearted. I think the idea of like photos and celebrity and like the perception around it is pretty interesting. And then looking at, kids these days and how they look at their pictures being taken and what's comfortable and what's uncomfortable. It's very fascinating and interesting to hear from both sides. Oh man, Itzy. I really like Itzy here. In particular, Chaeryeong, every time I see her, she's just so adorable. I think she's super precious. When we watched Perry A. Itzy, I thought that throughout the whole show. And even here, I think she's really nice and has got great chemistry with the person that she was paired with. And the same thing with Ryujin. You know, she's very humorous, but also she was really caring for the kid that they were filming with. And I thought that was really nice. But yeah, that is it for this reacti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s always, if you haven't checked out my other ITZY reactions yet, feel free to do so. They're all in my channel. And also check out Patreon. That's where I post live stage performance reactions, Japanese music videos, and there's also weekly exclusive content over there. We did finish with Perry A. ITZY, and we're also going to continue on with ITZY on ViewQuest at some point, so feel free to go have a look. Other than that,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nice 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